여군 커플, SK 커플, 비디오.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요즘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 너무 소영이를 자꾸 골탕만 먹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골탕 말고 좋은 걸로 깜짝 놀래켜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영상 편지를 하나 제작을 해서 소영이한테 보여줄까 하거든요. 이번에도 한번 속이게 돼가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뭔가 좀 정성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? 예를 들면 손글씨라든지 손편지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. 잠깐 근데 아 예약도 얼른 해야 되는데 펜이야 진짜 내가 너무 많이 속인 것 같아. 그렇게 영상 편지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소영이를 또 한 번 속이게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뉴욕에 가게 되었습니다. 영상 편지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아! 뉴욕이다 뉴욕! 여기가 뉴욕이야? 네. 뉴욕에 온 다음날 아침 소영이 몰래 혼자 나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. 빨리 영상 편지를 보여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. 글씨를 잘 못 써서 썼다 지웠다 어려웠어요. 한참 작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혼자 어디로 사라졌냐고 소영이한테 혼났어요. 그래서 또 완성하지 못했어요. 들고 나와서 완성하고 소영이에게 보여줄 계획을 세워놨어요. 일단 카페 같은 데 가야 할 것 같아요. 블루바르. 어, 블루바르? 뉴욕에 왔으니까 블루바르에 갈래? 그래, 블루바르. 나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나도 궁금한데. 근데 여기 줄 안 서도 되잖아. 아, 그러네. 줄이 없네. 어, 가보자. 짠. 나는 여기 처음 와보네. 그러니까. 여기서 이거 시켜먹는 사람 누가 있어? 커피리야. 나 잠깐 뭐 좀 이거 좀 해도 돼? 뭐야, 근데? 아니, 뭐 좀 작업할 게 좀 아직 다 못한 게 있어. 하자. 어, 해야 될 거. 뭔데? 뭐야? 새로 산 거야? 새로 산 거. 우리가 내 옆으로 와서 같이 해. 혼자 잠깐 놀고 있어. 뭔데 그래? 아니 그게 아니라 자. 뭐야? 뭘 숨기는 거야 또? 아, 숨기는 게 왜 이렇게 많아? 아니 뭘 숨겼다 그래. 뭘 하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? 뭔데? 이거 일정을 좀 짜야 돼. 정리 다 하고 보여줄게. 잠깐 그 사진 찍고 있어. 일정을 짜는 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한번 보여준다. 그렇게 해서 겨우 완성했어요. 이제 어디 가서? 근데 뭐 한 거야? 아 비밀이야. 왜 그렇게 비밀이야? 내 욕 썼지 너. 아 무슨 욕을 왜 써? 절로 저쪽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. 저쪽에 뭐가 있는데? 뭐 있겠지. 뭐야? 그날 저녁 영상 편지를 공개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. 아 배고프다 이제. 아 배고파. 우리가 갈 때는 여기 스테이크하우스 예약도 했어. 뉴욕에 왔으면 한번 썰어줘. 어, 썰어야지. 완전 썰어야지. 오 분위기 좋은데. 아 어, 분위기 괜찮은데? 우와 괜찮지? 어 스테이크가 어 와, 가격이 비싸. 괜찮아? 여기? 어. 아주 분위기가 바글바글하다. 뭐 했어 이거? 사실 여기 소영이 보여줄 게 있어. 뭐지? 내 욕 잔뜩 써 있는 거 아니야? 아 욕을 왜 써? 뉴욕이라서. 너가 이거를 날 한 번도 안 보여줬어. 한 번만 이제 보여줄게 드디어. 뭐야? 도대체 뭐지? 뭐야? 어 잠깐만 나한테 편지 썼어? 드디어 공개 시작해볼게.
말이 그만큼 나와서 프레퍼 하다가 쏙 들어왔어. 또 이거 하느라고 계속 그렇게 편집한 거야? 어. 그만. 이상하지 옛날 거 보니까. 신기하다. 옛날에는 우리도 되게 그랬었는데 보는데 이상했어. 하나하나 다 생각나. 기분이 이상해. 맛있는 고기 먹자. 와야. 어머. 줘야 되나? 고기. 이게 좋아. 그것도 먹어봐. 아저씨.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.